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상담 많이 오세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아이들은 우리 집, 너네 집, 옆집 할 거 없이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부모와의 대화 단절, 자기만의 공간, 반항심, 밖으로 겉도는 것.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자꾸만 집안에서도 차단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근데 이제 이럴 때 부모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시죠. 자꾸만 더 다가가시는 거예요. 대화를 열려고 하고 더 아이에게 간섭을 하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시다. 그럴 때는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가급적이면 긴 대화보다는 짧게 짧게 자꾸만 더 다가갈수록 그때 그 시절의 아이들은 튕겨 나가려고 하거든. 우리가 고무줄을 너무 욕심부려서 땡기면 튕겨 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 조금 내려놓으시고 눈으로 보여줄 때 노심초사한다는 모습은 조금 절제해 주시되 이 아이가 어떻게 지는 굉장히 세심하게는 관찰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간섭이나 이 아이가 싫어하는 행위들을 자꾸만 꼬집어서 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사춘기가 되게 좀 심하게 너무 심하게 온다면은 뭐 사주의 문제라든지 빙의와의 뭐 연관성도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냥 우리 집 아이는 사춘기가 조금 오래가. 이게 오래가다 보니까 그냥 질풍노도래.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가되는데 사실은 그냥 사춘기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빙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빙의들은 뭐냐면 죽은 조상.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청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남자 죽은 혼신을 몽달기라고 하거든요. 몽달기. 또 여자 죽은 청춘에 간 혼신을 손각시. 이렇게 두 혼신이 있어요. 몽달기와 손각시. 이제 보통 아이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 부모님들이 말하는 사춘기, 뭐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시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 우리 아이는 그냥 사춘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지켜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빨리 고칠 수 있는데 묵는 거예요. 묵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가. 그래서 뭐 요즘에 흔한 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 있죠. 대인기피증 아니면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라고 그냥 자체 진단을 내리게 되고 병원을 가서 약을 먹는 거예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절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아이를 약으로 인해서 버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묵고 묵어서 이 아이는 시기를 많이 놓친 관계로 이 빙의가 그냥 몸과 일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왜 사춘기 그 시절을 너무 깊숙이는 아닌데 자세히 관찰을 하셔라 라는 게 이게 조금 심해 이럴 때는 아 우리 아이가 좀 유별나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얼른 빨리 오셔서 자세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빙의가 맞으면 반드시 거기에 적절한 예방 또는 방법을 하셔야지 더 큰 문제 고민들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직업이 있을 거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이럴 때는 어떤 직업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네네네. 개인적인데 아무래도 직업을 속이지 못하는 관계로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직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풍족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또 맞는 직업이 있지만 여의치 않아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직업을 놓고 부모하고 갈등을 벌인단 말이지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 반발심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면서 아이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아니라는 것을 일찍 느끼면 좋겠으나 그게 아닐 때는 우회로 돌려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